핑크타워까지 도보로 이동해 줄게요. 문자 하노이에서 핑크타워까지 도보 약 5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하세요. 핑크타워 도착. 외관은 연꽃 모양을 띠고 있으며 층수는 총 6층. 나트랑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나트랑 현지인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핑크타워 바로 앞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고 맞은편에는 흥겨운 야시장으로 저녁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으로 북적여요.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는 이곳. 나트랑 해변을 거닐면 쉽게 마주칠 수 있어요. 방문했을 당시에는 공사 중이라 내부의 입장이 불가했고 2023년 새해를 맞아 예쁘게 단장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름은 치명타워로 나트랑 특산품인 치명을 형상화해서 만든 탑인데요. 치명타워의 외관은 원래 분홍색을 띄어서 한국에서 핑크타워로 불리었지만 현재는 분홍색이 아닌 아이보리색을 띄고 있어요. 나트랑의 기념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타워 아래에서 그림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작품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이 가능했어요. 혼촌국과 호나가르 참탑 등 나트랑 대표 명소들을 전시 중입니다. 타워가 마주보고 있는 해변과 참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진을 감상하고 운치 있게 해안길을 걸어보는 거 어떤가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손모이 마켓까지 도보로 이동해줄게요. 핑크타워에서 손모이 마켓까지 도보 약 14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하세요. 손모이 마켓 도착. 과일, 야채, 의류 등 다양한 물건을 파는 베트남 나트랑의 로컬 재래시장으로 현지인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손모이 마켓 바로 부근에 김빈 김청 환전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전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나트랑의 찐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데요. 나트랑의 현지 시장은 어떤 모습일지 매우 기대되었어요. 먼저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입구부터 옷가게가 늘어서 있어요. 다양한 베트남 스타일의 옷과 여느 베트남 시장과 같이 짝퉁 제품도 많이 팔고 있었는데요. 캐리어부터 짝퉁 가방과 짝퉁 안경, 짝퉁 신발까지 판매 중이에요. 의류뿐만 아니라 베트남 과자와 견과류, 접시와 유리잔과 같은 생필품, 시장 내부에는 금은빵까지 매우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과자 상점도 많았는데 정말 아기자기하지 않나요? 몇몇 과자는 그램수를 측정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현지인들이 찾는 생필품이라 관광객이 구매할 만한 물건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관광객은 거의 없고 현지인으로만 가득한 이곳. 중앙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농산물과 과일을 팔고 있어요. 저렴하고 다양한 과일이 많아서 여기서 과일을 구매해보는 것도 좋아요. 또 안쪽에는 해산물과 농산물, 어묵 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각종 식재료를 함께 팔고 있어 그런지 좋지 못한 냄새가 풍기는데 비위가 안 좋거나 냄새에 민감하다면 참고하세요. 여행 중 절대 빠질 수 없는 재미 요소가 쇼핑 아니겠어요? 가장 제 눈에 꽂혔던 물건은 바로 안경. 다양한 안경들이 많이 팔고 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안경을 골라주셨어요. 가격도 10만 동으로 하나 약 5,500원에 정말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손모이 시장 층수는 총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장 2층에는 음식점과 이발소가 있어요. 70-80년대 미용실을 연상케 하는데요. 참 낯설지 않은 풍경이죠. 이제 시장 밖으로 나가볼게요. 좁은 길 사이사이로 빽빽하게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그 좁은 길 사이로 오토바이들이 지나가는데 위험할 수 있지만 몇 번 지나가 보니 익숙해져요. 동남아 여행에서 과일은 필수죠. 색색까지 과일과 꽃이 눈을 즐겁게 만들어줘요. 베트남에서는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선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푸르딩딩한 다양한 종류의 야채와 주문진처럼 해산물만 파는 해산물 로드도 있었는데
모든 해산물이 방금 들어왔는지 아주 싱싱해 보였어요. 모두 저울을 달아 금액을 봤습니다. 닭을 좁은 닭장에 넣어서 판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다소 비위생적인 모습을 많이 마주할 수 있었는데 명소와 달리 현지 시장을 구경하는 것도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현지인들이 구매하는 물건을 구매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아닐까요? 베트남 나트랑 로컬 재래시장의 모습을 느껴보고 싶다면 쏜모이 시장으로 오세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온시스파까지 도보로 이동해줄게요. 쏜모이 마켓에서 온시스파까지 도보 약 6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하세요. 온시스파 도착. 가성비 좋은 마사지 샵으로 한국인이 많이 찾아 카카오톡으로 예약이 가능하고 메뉴판, 설문지 등이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예약이 가능해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당일 예약을 했어요. 예약 시 마사지사 성별을 택할 수 있는데 전 여자 마사지사로 요청했습니다. 강하게 받고 싶다면 남자 마사지사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예약한 마사지는 품 마사지, 60분, 가격은 30만동. 신고 온 신발은 들고 들어가서 사물함에 넣고 실내화로 갈아 신어야 해요. 온시스파 내부 인테리어는 매우 깔끔하고 가게 분위기는 매우 조용한 편이에요. 도착하면 한국어 설문지를 주는데요. 원하는 타입의 마사지와 마사지 강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전 지압 마사지와 강도는 매우 세게로 했습니다. 설문지를 적고 있으면 웰컴티를 나눠줘요. 한국어 마사지 메뉴판도 구비 중. 마사지 컨디션 체크가 모두 끝나면 마사지 들어가기 전 족욕을 하는데 물있게 따뜻해서 마사지 받기도 전에 노곤해지더라고요. 10분 정도 족욕이 끝나면 발을 직접 말려주세요. 마사지 전 제한사항이 있으면 말하라며 한국어 메뉴판을 함께 제공해줘요. 마사지 받으러 갈게요. 방에 침대는 3개로 수건과 마사지할 때 따로 입는 바지가 구비되어 있어요. 베트남 마사지 샵 중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곳이 종종 있는데 이곳은 마사지 시작 전 머리맡에 시작 시간을 보여주고 마사지를 시작해요. 마사지사가 여자분인데도 압이 강해서 정말 시원해요. 역시 전문가라 지압 지점을 정확히 아는지 뭉친 곳 한 곳 한 곳 풀릴 때마다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발 마사지가 거의 끝날 쯤에 어깨 마사지도 같이 해줘요. 잡담 없이 근면하게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제가 받아본 마사지 중 단연 최고! 끝나고 나니 몸이 정말 개운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쌓였던 피로가 싹 다 풀렸어요. 마사지가 끝난 후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지도 작성해야 해요. 설문조사를 작성하고 있으면 패션 후르츠 음료를 주는데요. 온시스파 패션 후르츠 주스는 일반 카페에서 파는 음료 뺨치는 맛. 계산은 나갈 때 하면 돼요. 마사지가 끝이 났으니 신발을 갈아 신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인테리어나 서비스나 마사지 실력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이곳. 나트랑 마사지 샵을 찾는다면 온시스파로 달려가세요. 마담푸엉까지 도보로 이동할게요. 온시스파에서 마담푸엉까지 도보 9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하세요. 마담푸엉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입소문난 나트랑 내 맛집으로 나트랑 해변과 매우 근접한 곳에 위치 중입니다. 가게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야외 테이블. 매우 넓고 테이블 수도 많아서 단체로 방문해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날씨가 선선한 저녁 시간대에 이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실내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으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 음식 퀄리티나 맛도 한국인에게 특화되어 있는 식당으로 가게 내부는 한국인들로 가득하다는 게 이곳의 특징이에요. 메뉴판은 한국어 버전이 따로 있어 어렵지 않게 주문이 가능했어요. 메뉴로는 반새우, 짜조, 타이거새우, 볶음밥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반새우, 갈릭타이거새우, 콜라, 스프라이트 이렇게 간단하게 주문해 먹었는데
두 명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15분 정도 기다리니 반새우와 타이거 새우가 함께 나왔어요. 피자같이 잘라져 있는 반새우를 들고 소스에 찍은 뒤 먹으면 돼요. 두툼한 두께에 새콤달콤한 뚱만 소스까지 곁들여 부담없이 즐기기 좋은 메뉴예요. 생각보다 기름기도 적어 괜찮더라고요. 느끼하다 싶으면 야채에 싸먹어보는 걸 추천. 타이거 새우라는 이름에 걸맞게 크기가 정말 두툼하죠? 마늘향이 가득 입혀져 있어 짭짤하며 무난무난한 편이었어요. 계산하려고 하는데 직원분이 계산대에 있는 메뉴판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현재 나트랑 도깨비 멤버십을 제시하거나 할인 쿠폰을 제시 시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에요. 가기 전 나트랑 도깨비 회원 가입은 필수. 한국인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당이라 가격이 베트남 일반 식당보다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로컬 식당에 비해 위생적이고 맛도 나름 괜찮아서 첫 여행으로 현지 음식을 시도해본다면 큰 호불호 없이 먹기 좋은 곳입니다. 세일링 클럽까지 도보로 이동할게요. 마담 푸엉에서 세일링 클럽까지 도보 9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하세요. 세일링 클럽에 도착했습니다. 신나는 노래와 함께 각국의 요리와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뷰와 분위기를 중요시한다면 꼭 방문해야 하는 해변 레스토랑입니다. 세일링 클럽 입구에는 큰 간판이 가장 먼저 반겨져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초입에 들어서면 식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입장권을 먼저 구매해야 해요. 입장료는 평일 1인 15만 동으로 하나 8,000원.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체적으로 엄청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요. 내부에는 여러 종류의 테이블 자리가 있는데 베드 의자가 있어서 휴양지에 온 기분을 느끼며 술 한잔하기 딱 좋겠죠. 분위기 좋은 칵테일 바를 연상시키는 이곳. 일반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의 자리도 구비 중입니다. 비치 레스토랑이란 이름에 걸맞게 테이블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데요. 바다 바로 옆에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여러 개 있으니 탁 트인 바다 네임을 느끼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인생샷도 남겨보세요. 저희는 밤바다를 보며 술 한잔하고 싶어 저녁 시간대에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자리하고 있어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데요. 메뉴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주문이 가능해요. 대부분 저녁을 해결하고 이곳에 오기 때문에 저희도 간단하게 맥주 하나와 피자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무료 드링크로 타이거를 주문했습니다. 바다 뷰에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마시는 맥주는 힐링 그 자체. 호불호 없이 무난한 듯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피자. 음식 맛도 맛이지만 바다 뷰와 분위기가 닿은 느낌. 바다 경치를 보며 먹는 음식은 뭔들 안 맛있겠어요? 칠리소스도 있으니 기호에 맞게 뿌려드세요. 8시가 넘으니 DJ도 오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는데요. 확실히 저녁 시간대에 가니 활기찬 펍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눈과 귀가 심심할 틈이 없는 분위기 깡패의 세일링 클럽. 꼭 방문해보세요. 신나게 놀고 이제 숙소로 돌아갈 시간. 이제 호텔로 이동할게요. 호텔 도착. 나트랑 1차 일정 끝.